그러니까 보시는 분마다 틀릴 수가 이봐, 있어. 여기 색이 네. 이렇게. 아, 요걸 가치를 더 둘 수도 있고, 요런 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네. 지금 상품으로 저번에 왜 안 나갔냐면요. 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상품으로 바로 나가면 돼요. 네. 이런 아이들은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아파요. 아프면 다 집어 꼬집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이 자체 꼬집기를 시작하다 보면 생장점이 소멸이 되잖아. 네. 그러면서 옆자구에서 그치. 예, 다른 데서 목질화에서 자구가 다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네, 이게 다 떨어지고 이 얼굴이 이제 원래 이제 센터로 나오면은 그렇죠. 더 많은 아이들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전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 이것도 세웅집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얘네들 얼굴 망가뜨려고 진짜 속상했는데 나중 되니까 자구 많아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나중엔 더 이뻐요. 그러니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냥 버티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선생님 그 군생 좀 그거 해주세요. 뭐? 그 뭐지? 그거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고 군생 나오네. 잠시만요. 이것 좀. 이 브랑체리는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오팔이나 금이나 이런 애들 느낌 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까뭇까뭇한 애예요. 외도 갖고 올게요. 얘 엄청 까맣까맣해졌더라고요, 이 브랑체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브랑체리 저는 아, 이게 오, 그래서 이거 분색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까망색, 까망까망해서 블랙사바스랑 느낌 되게 비슷한 브랑체리 군색.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얘가 이제 나중인데 네. 지금 한 달은 넘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왜 이제 했냐면 네. 이제 성장 시기에 네. 물이 좀 들어가다 보면요. 네. 밑잎장들이 아직 이제 적응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 그러면 밑잎장이 약간 물을 수 있으니까 맞아. 진정을 시키고 아. 이제 조금 처지면 그렇지. 요렇게 요런 네. 요렇게 사실 요거는 요것만 딱 떼내면 네. 되는데 이게 판매가 됐을 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황하시니까 그러니까는 한번 손질은 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처지면 올리고 처지면 올리고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처지면 올린다는 뜻이 무슨 네. 뜻이냐면 처지면 물을 살짝 줘서 다시 이렇게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 사장님께서 처지면 올린다는 뜻은 애기들이 이파리가 나팔나팔 너무 이제 힘이 없을 때는 살짝 물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 뜻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너무 이뻐요. 이제 보세요. 약간 변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제 성장하면서 틀어질 거예요. 조금씩은. 아, 네. 얘네들도? 네. 이게 아~ 지금 이렇게 나왔, 처음에 얘도 이랬어요. 얘도? 예. 이랬는데. 어. 너무 예뻐. 네. 이거 샘플, 이거는. 조금 성장하면서 약간 변이에다가 금이야, 금. 예, 살짝 묻어나요. 아우, 저 이거 하나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골라달라고 하면 우리 매니아들 옷을 다 골라달라고 하신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골라가셔야 돼요. 자, 사장님이 어떤 거 고르는지 한번 볼까요? 이가 지금 화분에는 약간 이런 건데요. 네. 나중에 뽑아서 가면 덩치는 네. 가장 나요. 네네네네네네. 이거 너무 예쁘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이뻐져요. 어, 진짜 최고야. 네. 너무 이거 샘플이에요. 이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장님 댁의 새벽이 진짜 너무 예뻐요. 사장님이 새벽 되게 잘 키우시고요. 또 하나 되게 잘 키우시는 거 있거든요. 아니, 다 잘 키우시지만 요거 너무 잘 키우셨어요. 새벽. 최고야, 최고. 제가 예전부터 사장님이 키우고 계신 새벽을 왜 판매 안 하냐고 했더니 분을 다 빵 키운다고 했었거든요. 사장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요? 아, 농장에서 온 거예요? 키운 거예요. 작은 애 갖다가 작은 애를 이 새벽도 네. 잠깐 여기 한 개 예린데 아, 이게, 저는 이 새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사장님 거 새벽 어딨어요? 제가 얘가 왜 마음에 드냐면, 새벽이요, 사장님. 화이트팜처럼 우르륵 얘가 위로 뽕 솟잖아요. 네. 근데 얘가 바닥에 이렇게 딱 주저앉아서 너무 예쁘더라고. 이 아이도요? 네. 빨리 가면 안 돼요. 에? 성장을. 자, 여러분들,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짱짱. 얘가 그때 왜 안 나갔냐면, 네.
이게 꽃대야. 가끔 얼굴에서 꽃이 나와. 생장점에서. 아, 어디가? 여기요. 아, 그렇네. 네. 그럼 얘 꼭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적시만해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꽃대 올라오고 나서요. 네. 밑에 한두 장 놔두고 좀 깊숙이 찔러서 떠야 돼요? 네, 날려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네. 아예 소멸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잘렸을 때 여기에 자구가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없어요. 아, 얘는 안 텄어요? 네. 아, 여기 틀네. 네. 이쪽에 틀네. 목대가 사장님 어마어마한데? 이거 오래된 거예요, 진짜. 이만해, 목대가? 네. 이거 그때 5개인가 6개 나가고 이게 한 개 남았는데 아, 대단하다. 얘는 안 내보낸 이유가 얘가 꽃대라서 그래. 아, 진짜. 이 정도 목대 잡으려면 네. 시간이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맞아, 맞아.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샘플로에서 제가 10월 달에 아 이쁘다 네, 10월 달에 했는데 네. 이제 활착은 됐어요. 네. 활착은 됐고 얘처럼 굳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사장님 이 아이도 원래 한 내년 1월이나 빨리 붙이고 싶어. 안 돼 얘는. 안 돼?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빨리 붙여서 떼글떼글 만들고 싶은데 과속하면은 얘는 네. 다 곰팡이에요. 그래. 네. 얘는 100분도 덜한데도 이렇게 얘는 예. 제피콤파인가 잘 오대요. 이 입장 자체가 네. 이게 널찍널찍하면서 네. 이게 뭐냐면요. 과습이 가잖아요. 식물이.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목질화가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은 보통 1년 주기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목질화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1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목질이 되면서 밑장이 하엽이 지면서 성장기가 해가지고 얼굴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시기에 버티는데 네. 이제 올라오면서 좀 연들연들한 아이들 그러면은 과습이 시작해서 곰팡이가 쓴다면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해서 맞아요. 띄워주셔야 저 되고 처음에 그랬어요. 뛰실 때 네. 막 잡아 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물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끝에 머리를 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목질화가 된 부분을 네네. 그 부분이 상해서 이게 늦어버리면 이렇게 파고 먹어. 그렇지 그렇지. 파고 먹어. 어. 네. 그래서 떡잎 뛰실 때도 네. 그래서 제가 좀 말라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애들만 이렇게 톡톡톡톡 뛰시고 차라리 물러서 마른 잎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러서 이제 물탱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애들은 이렇게 보시고 좀 순차적으로 미리미리 떼주셔야 돼요. 그치. 네. 목대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목대를 이게 파고 들어가서 목대를 이렇게 긁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래서 하엽 종류를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상품을 받았는데 이게 다 털었어. 근데 뿌리는 괜찮아. 근데 보통 뿌리 끝부분하고 목질화가 되는 부분을 보통 이제 섬세하게 다 보세요. 심어야 되시기 때문에. 목질화에서 상처가 좀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 비기 싫다고 바로 가야 되고 잘라버려. 아이고야. 근데 그 목질화가 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네.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인데 네네. 그 목질화가 이제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물컹물컹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썩어 맞아요. 있지 않는 목질화면은 네네. 왜냐하면 그 성장 주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네. 그냥 가셔도 돼.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벌써 가위로 다 동강내. 그래. 네. 저도 초반에는 네. 엄청 잘라댔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설명을 드려도 네.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은 그게 이제 맞아요, 힘드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절에 제가 사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계절에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또 이제 베란다에서 관수에 대한 불안감, 또 그다음에 이런 그 질병이 있었을 때 다육이가 아팠을 때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사실은 100% 선택은 못 해요. 근데 좀 많이 경험을 해 보실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래서 아픈 다육들에 대한 케어 방법 되게 많이 알려 드리니까요. 제 영상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저 오닉스 군생이요. 예, 가격대가 오닉스 안 굳어서 그래요.
오닉스 철화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유. 이게 굳었으면은 저는 조금 더 갈라가 했는데 예쁜 걸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직 덜 굳었어. 굳긴 굳었는데요. 그럼요. 조금 덜 굳었어. 오, 짱짱한데요, 뭐. 아니, 더 굳어야지. 전에 그때 이사에 나간 거는 진짜 오래되네요. 그래요? 네. 근데 얘도 나온 지 오래되네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영상 보셨다시피 네. 거의 뭐 올해 뭐 몇 월부터 진짜 무겁다. 그 전부터 벌써 네. 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네. 다 조금 조금씩 다 키워 놓으셨고 네. 들고 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굳어 좀 더 했으면은 네. 한 내년 2월이면 더 굳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이거 뭐예요? 추비 많이? 네. 아직 안 예뻐서 안 찍어. 그쵸? 이거 네. 얼마? 이거 6천 원 나가고 저쪽에 있어요. 저번 아 예뻐. 조금 전에 갖고 온 거는 저쪽에 있어. 추비 많이 라인 네. 참 예쁘죠. 이제 약 쳐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재배하는 것도 약은 다 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많은 식물 제가 다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갖고 오면 무조건 다 약 치고 하염 네. 정리하고 물건 상태 보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려면 최소 일주일 걸려요. 매듭까지 올려야 확인하고 올려요. 아 대단해. 나 저거 보러 갈래. 자 어떤 거 보러 가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 댁에만 있는 애기 아리엘이 있거든요. 아이 웃겨. 아니 왜 아리엘은 애기 아리엘이 없는 거야. 우리 애기 아리엘 얼마예요? 이거 지금 2천 원 나가요. 아우 근데 사장님 아리엘 좀 늦죠? 얘도 네. 얘나 먼노나 네. 과습이 좀만 가면요. 네. 100% 곰팡이에요. 저 이거 사장님 이거 탔어. 괜찮아요. 그런 거 금방 없어지는데. 나 그럼 저희가 요거 좀 제가 요거 왜 고르냐면 얼굴 생장점이 이렇게 좀 야무지네. 애기 아리엘은 진짜 제가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 아 이거를 네. 왜 많이 안 만드냐면요. 네. 요번에 채우잖아요. 네. 채워서 네. 7.5나 10cm분에 가잖아요. 어디 갔지? 몇 개 남아? 여기요. 2두짜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가격 받고요. 외두는 외두 8,000원. 네, 6이나 8 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언제 키워? 2분의 1 예?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가요? 그러니까 성장기 때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네. 성장기가 아니라서 봄가을에는 어떤 식물이든 간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계절에 안 맞는 다른 동에 이제 그 계절 빼고는 네. 봄가을에는 보통 뿌리 활착도 잘 되고요. 네. 성장 반응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온도 변화 차도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통풍도 잘 되고 해서 네. 봄가을에 보통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굳어지는 거는 풀리니까는 그건 힘들지만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져요. 올리는 거는 그때 이제 딱 올려버리면은 사장님은 진짜 쉽죠? 딱 올리면 된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엄청 오래 키워야 돼요. 자, 해볼 시간. 제가 요거 애기 여기 아리엘까지 요렇게 쇼핑했어요. 제 언박싱 영상, 분갈이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